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2022 수능 대비 과탐 선택 가이드고요. 지금 이맘때쯤 예고삼 우리 학생들 수능 과목, 과탐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한참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문이과가 통합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중상위 대학에선 학과별로 취급하고 있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공계열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탐구 두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거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과탐 선택 가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 유리할지. 그런데 어떤 과목이 유리할까? 어떤 과목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과목이 나에게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많은 고민이 이거지 않을까요? 응시논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선생님 유리하지 않나요? 제가 화학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유리하죠. 응시논수가 많은 과목이라는 건 1, 2등급 학생 수가 많은 과목이라는 얘기니까 수시 계획이신 분들은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응시논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라. 네,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자 수에 대해서 현황 준비했고요. 올해 2021 수능 지원 현황도 생물과 지구과학이 응시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 유리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리한지는 반드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1, 2때 내신 선택에 있어서 어떤 과목을 공부를 했는지 내가 그동안 어떤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해왔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탐은요. 국영수에 비해서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3이 됐을 때 공부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국영수가 우선시되고요. 과탐은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효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과탐 과목이 물론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해왔는지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한 개념이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3학년이 됐을 때 좀 더 고난도 있는 문제를 풀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양, 내신에 있어서 고1일 때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고 성적을 얼만큼 받았었고 뭐 어떻게 해야 내가 효율이 되게 높겠다, 좋은 성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꼭 반드시 공부해온 양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그 내신 선택에 있어서 선생님 조금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고요. 성적도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과목을 저는 분명히 바꿔야 될 거는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어야 되겠죠.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과목이어야 되겠죠. 이 얘기는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응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전공 적합성과도 맞는 과목이 될 수 있겠죠. 자, 내가 흥미가 있는 과목이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을 거고요. 그럼 학업 역량이 드러나게 되면서 당연히 좋은 성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게 응시인원수가 많은 과목이 유리하긴 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껏 공부해온 양, 내가 어느 과목에 대한 개념이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나는 암기에 대한 과목이 자신 있다. 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 자신 있다를 생각을 하시면서 과탐 선택에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과목, 나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탐은 선택부터 공부 방법까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선택한 다음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과목을 바꾸시는 분들도 쌤이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정말 시간상 손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가이드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